안녕하세요. 저는 노척이라고 하고요. NOCHUCK, rapper / sound engineer. 대략 한 7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는데 LA, 서부의 끝자락, 보스턴, 완전 동부의 끝자락에서 이제 군데군데 살았었는데 힙합 음악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힙합 문화도 또 접하게 되었고 Probably History라는 LP 이제 10곡짜리 앨범을 이제 작년에 냈었는데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특히 이제 요즘 들어 한국에서도 이제 힙합이 조금씩 대중화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확실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까 되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거나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느꼈던 힙합 문화와 단어들의 이해 그리고 또 그거를 가져옴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작사 혹은 작곡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황이나 분위기에 알맞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편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책의 구성을 보면은 제가 이제 예문들을 당연히 적어놨어요. 단순한 그런 교과서적인 예문들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이제 대화를 쓸 법하거나 아니면 가사에서 들릴 법한 예문들을 이제 적어놨어요. 더불어서 제가 맨 아래에다가는 곡들을 준비해놨어요. 들어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표현으로 쓴 거구나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들릴 거고 더 나가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Dirty Level이랑 Trendy Level이라는 걸 써놨는데 Dirty Level은 쉽게 말해서 이제 수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겠다 아니면 이 표현은 그냥 편하게 써도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Trendy Level은 뭐냐면은 Fresh하냐 아니면 Old하냐 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. 되게 신선한 표현 혹은 옛날 표현 트렌디 레벨이 높다면은 이걸 썼을 때 되게 인싸가 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이 들어요. 강의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와 같이 좀 힙합의 매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용하는 그리고 또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정말 만나게 돼서 반갑고 I'll see you guys at the class. Stay tuned.